안녕하십니까, KJ입니다. 오늘은 엘든링에서 세이브 파일 꼼수를 이용해 플스에서처럼 엑스박스 유저도 한 번에 엔딩 세 가지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딩은 크게 세 종류인데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보스를 잡은 후에 나오는 축복에서 메뉴를 통해 세이브를 만든 뒤 게임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홈 화면으로 나가시면 잠시 세이브가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길 기다리신 다음에 게임을 다시 실행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축복 자리입니다. 인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친 불의왕 엔딩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다가 미켈라의 침을 얻은 상황이라 모든 엔딩을 보기 위한 준비는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친 불의왕 엔딩부터 보겠습니다. 엔딩을 다 보시면 이제 스텝롤이 올라갈 건데,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도전과제 달성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전부 달성해서 지금 화면을 안 뜨는 거예요. 일단 도전과제 달성 아이콘이 나오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러의 가이드 버튼을 누르고 엘든링의 커서를 갖다 댄 뒤에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에 게임 및 추가 기능 관리를 선택하시고 가장 밑에 저장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본인 프로필 사진에 있는 세이브 파일이 보일 텐데 그걸 선택해 주세요. 세 가지 옵션 중 가장 왼쪽에 본체에서 삭제를 선택해 주시면 세이브 파일이 삭제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본체에서 이렇게 로컬 세이브 파일을 삭제하면 게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시 엘든링을 시작하시면 이제 게임이 아까 업로드했던 클라우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게임이 실행되면 엔딩 보기 바로 직전 상황으로 돌아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미친 불의왕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다른 엔딩을 못 보죠. 그래서 일단 용왕 플라키드삭스 축복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후 인벤토리를 열어서 미켈라의 침을 이용. 야, 이 침은 여기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미켈라의 침 사용이 끝나면 다시 보스전 축복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파란 소환 사인과 아까와는 다른 표시의 엔딩 글씨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일단 이번에는 라니 엔딩을 보겠습니다. 엔딩이 끝나면 아까처럼 스텝롤이 나오고 잠시 뒤면 또 다른 도전과제 완료 아이콘이 뜨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로컬 세이브를 삭제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엔딩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이번에도 도전과제 아이콘이 보인 뒤 세이브 파일을 삭제하셔서 회차를 유지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한 번에 엔딩 세 가지를 봄으로써 도전 과제를 완료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